안녕하세요, 유혹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8티어 중형전차 로레인이라는, 예전에는 9티어였는데 골탱으로 바뀐 전차입니다. 8티어 골탱으로. 이 전차는 일반적인 골탱이 아니라서, 좀 특이한 골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팔아요. 특정 이벤트 때나 잠깐 파는 나름 희소성 있는 8티어 골탱 중형 전차입니다. 이 로레인의 장점은 뭐냐? 4발 클립을 쏩니다. 300 데미지 정도의 4발 클립을 쏘는데 8티어예요. 1200 데미지란 말이에요. 4발 다 박으면. 그1200 데미지를 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고작 8티어 골탱, 돈 벌려고 타는 탱크가 절대 돈 벌려고 타지 않나도 될 정도로 그냥 재밌게 몰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8티어 골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밌게 돈도 벌면서 아주 재밌게 탈 수 있는 탱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숙청이라든지 레베라든지 좋은 탱크 많긴 하죠. 근데 관통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숙청 같은 경우는 관통력이 안 좋고, 잡아줬죠? 레벨은 너무 느려요. 그리고 레벨랑 싸우는 적들은 보통 10티어 헤비들. 아무리 레벨가 좋다고 해도 10티어 헤비를 이길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은 로레인은 다르죠. 로레인은 중형전차이기 때문에 저런 강력한 10티어 헤비들이랑 싸울 필요가 없고, 약간 맵을 이용한 아주 유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면서 딜까지 할 수 있는, 재미가 보장되는, 돈 버는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역시 단단하네. 엘크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엘크 맞았어요. 마우스가 안 뚫려가지고 지금 골탄 장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 벌려고 타는 탱크라고 해도 게임은 이겨야 되니까 골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뚫긴 뚫어야 되니까. 이런 뽀록송 도탄도 가끔씩 나오고요. 원래 이 탱크는 도탄이라는 게 없는데 가끔씩 뽀록으로 도탄이 나요. 바사시 마우스 잡아줬죠. 705. 705는 그냥 3판때기 뚫으면, 3판때기 쏘면 뚫려요. 골탄으로. 한 발은 도탄이 났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 분위기니까 굳이 골탄 안 씁니다. 은탄으로 바꿔주고. 근데 지금 별로 게임 별로 뭔가 좀 막 엄청 중요한 역할을 안 한 것 같은데 3000딜 했어요. 이게 로레인입니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 하다 보면 3000딜이야 그냥.
루 251. 사망. 제가 이 맵에서 예전 맵과 다른 점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0 버전 되기 전에는 이 맵에 아씨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자, 옛날에는 이 맵에서 이쪽 지역에서 적이 올라와 그러면은 여기로 내려가면 살 수 있었어요. 미끄러지지 내려가서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여기 내려가면 사망이에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가팔아요. 절벽이야 절벽. 그럼 어떻게 여기 적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도망가냐요. 도망가는 길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로 도망가야 돼. 지금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도망갈 수가 없죠. 왜냐면 아군들이 지금 잔뜩 깔려있으니까. 이게 맵이 바뀐 점입니다. 내려가다가 사망합니다. 잘못 내려가다가 적이 많은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쪽 맵은 동팀이 더 유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플레이를 해봐도 알아요. 서팀보다는 동팀이 지형이 더 유리하게 바뀌었어요. 옛날과 다르게 동팀이 훨씬 더 각이 잘 나오고 여러가지 지형이 많아. 서팀은 약간 매우 방어적인 플레이를 해야 돼요. 너무 들이대게 되면은 게임이 말려버립니다. 지금 적군 마우스가 너무 들이대가지고 게임 말린 거예요. 비행장이란 맵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려가려고 했는데 너무 가파르죠. 그래서 제가 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라임메타 보니까 라임메타 썹시다. 자, 여기서 저 탄을 피하고 싶었는데 못 피했어. 탄이 날아오는 장면을 내가 보면서 죽습니다. 라임메타한테 죽어서 저는 4753딜로 아주 골탱으로 아주 꿀을 쪽쪽 빨았던 판입니다. 솔직히 골탱으로 4700딜 했으면은 엄청나게 게임에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골탱으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로레인만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4700딜이라는 그 딜을 할 수 있는 탱크가 골탱 중에 거의 없어요. 전무예요 전무. 거의 없어요. 저 4700딜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로레인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혹시 골탱 중형전차 어떤 게 좋나요? 막 이런 질문들 가끔씩 오는데 제가 방송하다 보면은 로레인 사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근데 좀 실력이 돼야 돼. 로레인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좀 실력이 되는 사람만 로레인을 타는 거고 자기가 조금 실력이 딸리다 싶으면은 좀 레베 같은 거 그런 거 사야죠.